따야,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많이 와. 날도 쌀쌀하다.
대변 안 봐? 그만 갈래? 갈까? 이리 와. 야. 이쪽으로 가자. 또
이쪽으로 가자. 너 여기가 어디 어떻게 찾아갔어? 내가 말이 안 나오네. 여기 어떻게 알고 바로 들어가?
대변 안 봐도 괜찮아? 이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안아줄까? 안아줘? 이 그치면 또 나가보자. 얼굴하고 소중이 있는 부분 좀 수건으로 닦아야 되겠다. 수건 가져올게. 좀 기다려. 나야, 비가 와서 우울하지.
좋아.
그만해. 한식권 안 먹을래? 음식? 간식 가지고 누를래? 가지고 누를래? 간식? 꺼내봐.
못 꺼내? 못 꺼내겠어?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자. 꺼내봐. 발사한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포 16 나경의 모습이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김유성 동지께서는 우리 국방과학기술력이 절대적 우세를 과시하는 또 하나의 위력적인 전략 공격 무기가 태어났다고. 북한은 1분 45초 동안 발사 장면을 편집 없이 내보내며 모든 미사일의 고체 연료와 탄도 조종과 핵무기화를 완전 무결하게 실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대남 공격용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미 본토 대량용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이어 다야 비가 그쳤다. 잠깐 나갔다 오자. 잠깐만 나갔다 오자. 비 그쳤는데 안 나갈래? 안 나갈 거야? 태양,
안 나가? 자, 따야 출발합니다. 잠깐 천천히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있어요. 그쪽 길 막혔어. 막힌 길이야. 갈래 그래도? 막혔잖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 아이고. 천천히 가자. 천천히.
더 갈 거야? 더 갈 거야? 들어가. 항상 기다려. 발 씻어야 된다. 잠깐 기다려. 내려. 들어가. 물 먹어.
거기 있을까? 이리 안 올라갈래? 이리 올라와. 이리 와. 또? 거기서 잘 거야? 여기 올라서 자. 돼요. 잘 자.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표현상 좀 애매했던 부분인데 학폭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었다는 게 소속사의 지금 현재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입장 역시 아예 전면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럼 왜 그렇게 입장 정리가 오래 걸리냐, 연쇄전학인지 아닌지 본인에게 확인하면 될 거 아니냐 물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본인이 빠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명확하게 입증한 내용을 객관적 증거에 따라 보여주면 소속사는 그걸 전달만 하면 되는데, 그건 역시 무언가 지금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소속사가 입장을 빨리 낼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미 소속사에서는 법적 제보 내용 그리고 자료들이 여기저기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90분간 따귀를 맞았었다는 A씨가 언론에 제보하기 전에 송하윤씨 소속사에 보낸 걸로 추정되는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었거든요. 어떤 메시지였냐면, 와 대박이네, 잘 살고 있었구나, 나 고등학교 때 엄청 때리던 누나였는데, 그리고 안 그래도 때리던 형이랑 누나 얘기했다, 솔직히 사과는 합시다 인간들. 그러니까 저 내용을 요약하면, 송하윤 씨가 지금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잘 나가고 있네, 옛날에 나를 그렇게 때려놓고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든 것 같아요. 교수님,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뭐랄까요, 버튼 눌렸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 학교 폭력을 당했던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하려고 하다가도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 트라우마가 잊혀지지 않고